우리나라 최초의 신발 회사는 1919년 설립된 대륙 고무 공업 주식회사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국산 고무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무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 인기를 끌긴 했지만 값이 너무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쉽게 신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고무신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군요. 맞아요. 1920년대 우리나라에는 고무신이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가벼운 재질의 고무로 만들어진 고무신이 대량 생산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무신이 대유행한 것이다. 아니,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신발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데 저 때부터 시작점이었네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고무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니까 뭐 물에도 방수가 되죠. 가격도 싸고 또 착용감도 굉장히 가볍고 내구력까지 좋으니까 급격하게 전통 신발 특히 그 가죽으로 만든 가신을 찾는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자, 이후에 이 고무신은 온 국민이 애용하는 국민 신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무 공장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고무 공업은 옛날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등지에서 꾸준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6.25 동란 후 국민 경제 재건이 무엇보다 하일성이 요청됨에 따라서 전국 각 고무신 공장에서는 각종 고무 제품의 장벽의 발전을 거듭해서 하루 평균 고무신 15만 줄레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무신의 원료인 생고무를 각종 약품과 배합을 하고 고무 훈련기에서 훈련을 해서 화문부에서 화려한 화문을 만든 다음에 재화부에 넘어가서 숙련된 수많은 여공들이 가지각색의 고무신을 한 짝씩 한 짝씩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이 된 고무신은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